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담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암, 뇌, 심장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높지만 후유장애로 인한 2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준비가 미흡한 편입니다. 자, 이에 대비하는 게 바로 질병 후유장애 담보인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의 강의시가 되는 놓쳐서는 안 될 질병 후유장애 담보에 대해서 이근석 전문가님의 강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S사의 통합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 함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보험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인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방송 보시다가 보험에 대해 고민 있으시거나 보험 리모델링 점검 받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한 강의 만나보겠습니다. 이근석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라이프엘 시간에는 질병 후유 장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내용하고 그다음에 질병 후유 장애가 걸렸을 때 어떤 부분에서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보험료 측면으로 한번 비교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애가 올 수 있는데 이 장애의 원인이 대부분 후천적인 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후천적인 질병으로 오는 게 한 5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후천적인 사고로 한 34% 정도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후천적인 질병, 즉 질병과 관련된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약을 넣는지, 왜 이 특약을 가입해야 되는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유장애가 왜 적기라고 제가 보느냐 하면 후유장애 부분은 손해보험사만 사실은 손해보험사만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놓치면 안 되는 아주 그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관 내용하고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고 그러면 보호막적 측면에서 보면 질병은 재해나 또는 상해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전적인 의미로 좀 살펴보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을 질병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심신의 어떤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질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측면에서 보면 약관의 이 장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이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 부분, 그 다음에 치유된 후, 영구적이냐 한시적이냐 이 네 가지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장애의 원인이 이제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장애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장애가 아닌 일시적인 정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애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치유된 후에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치유된 후라는 것은 치료의 효과를 가질 수 없게 되고 그 정상이 고정된 상태를 치유된 후라고 약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구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장래의 회복 가능성이 없어서 그 의학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의사가
그 환자에 대해 충분히 치료하고 나서 그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그때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구적인 부분과 좀 배치되는 게 이제 한시장애인데요. 이 한시장애 부분에 대해서도 5년 이상의 한시장애가 있으면 한시장애 지급률 20%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 꼭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 후유장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체에서 어떤 신체에 그러면 후유장애가 걸리면 받을 수 있는지 그 신체 부위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관에서는 신체 부위를 13곳으로 우리 신체 부위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하나씩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눈입니다. 눈. 눈은 우리가 이제 시력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귀. 귀는 좌우가 있죠. 이 청력과 관련된 부분이 고요. 그다음에 코. 코는 이제 후각 기능이고 냄새를 맡는 부분이 상실됐을 때 질병 후유장애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말하는 기능하고 씹어 먹는 기능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외모. 우리 외모라는 게 이제 우리 이 안면부에 어때 다치면 그 외모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척추체. 척추체가 있고요. 그리고 체관골이라 그래서 우리 가슴뼈라든지 빗장뼈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팔. 그다음에 다리.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그다음에 흉복부 장기하고 비뇨생식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뇌를 다쳤을 때 이제 신경계냐 정신계냐 이 13가지를 보험회사에서는 이 장애 분류표에 분류하고 여기에 각각의 장애가 해당되면 거기에 맞는 가입된 그 지급률이 나오면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 분류표가 있는데 이걸 하나 좀 따져보면 사실은 이게 변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장애 분류표는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는 2005년 4월 1일 사실은 이 보험 측면에서 이 장애 부분에 있어서 이 2005년 4월 1일은 되게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고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그전에는 장애 급수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급부터 6급. 손해보험사는 그 가입금액 곱하기 지급률로 했고요. 그래서 2005년 4월 1일 날 이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가 각각 다르게 평가하는 장애 방법을 통합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통합 적용해서 가입금액 곱하기 지급률로 판정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특이할 점은 2018년 4월 1일이죠. 작년 4월 달에 또 약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 개정된 부분들은 항상 개정 이후에 보험 가입하는 분들은 다 개정 이후 내용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병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제가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장기에 있어서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여섯 가지의 어떤 장기 쪽에 이제 뭐 절제가 있었을 경우에 50% 장애 지급률이 주어지게 됩니다. 얘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암으로 해서 위를 전절제한 경우에 50%입니다. 그리고 간암으로 해서 간의 4분의 3 이상을 절제했을 경우에도 50%고요. 그리고 대장암으로 인해 가지고 대장 절제. 그다음에 췌장암으로 인해서 췌장을 전체 드러내는 그런 행위 그리고 생식기 관련해서 난소암, 고환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제가 됐을 경우에는 50%의 후유장애 지급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질병 후유장애는 어떤 것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잘 모르지만 넘어갈 수 있던 그런 후유장애 어떤 건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질병 후유장애 인공관절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 관절에 이상이 생겼을 인공관절을 넣었을 경우에는 이게 30% 장애 지급률이 나옵니다. 2008년 4월 1일 이전에는 30%고요. 그 이후는 20%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치매가 올 수 있겠죠. CDR 척도로 평가하는 이 치매. 그리고 디스크. 디스크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디스크라 그러는데 의학적으로 약관에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 장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위나 난소 이런 장기를 드러냈을 경우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질병 후유 장애의 어떤 발생 부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치아에 결손이 생길 수 있을 때도 질병 후유 장애가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청력장애, 보청기를 사용한다든지 그럼 나이 들면서 노화 과정에서 오는 이런 청력장애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쪽의 장애도 해당될 수가 있고 그리고 혈액투석이라든지 또는 복막투석 같은 경우도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은 이제 여러 질병 후유장애 신체 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 약관 규정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질병 후유장애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질병 후유장애 장애 진단은 의사가 내리는 겁니다. 의사가 장애 진단을 내리는데 문제는 여기에 제가 이제 180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180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통 이제 진단이 확정되고 나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80일 정도 시점 돼서 장애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신체 부위는 180일로 평가하지만 별도로 정한 장애 판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 180일 정황을 적용하지 않고 특히 이제 이 신경계라든지 그다음에 정신 행동 관련된 부분은 보통 24개월 또는 1년 이렇게 평가 기간이 달라지는 단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질병 후유장애 부분에 여러 가지 약관 내용들을 설명했는데 보험료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험료. 사실 이거는 이제 표준형으로 제가 뽑아온 내용인데 표준형으로 3천만 원 가입 금액에 20년 납 90세 만기로 했을 경우에 남자하고 여자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사항은 남자보다 여자가 보험료가 조금 높다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세 같은 경우는 2만 8천 원, 그다음에 30세는 3만 6천 원, 40세는 4만 8천 원, 50세는 한 6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20세가 3만 3천 원, 그다음에 한 40세가 5만 6천 원, 50세가 7만 5천 원인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무해지형으로 한다든지 또는 100세 만기로 하면 이 보험료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처한 상황을 좀 판단해서 좀 비교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질병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최종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째, 우리 몸에 대한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 또는 담보는 어릴 때 가입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복해서 중복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애 지급률이 나오면 언제라도 받을 수 있고 반복해서 계속 받을 수술비처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특히 요즘 이제 치매 보험이 좀 핫한데 이 질병 후유장애도 CDR 척도가 40 정도 되는 만 나와도 여기에서도 지급률에 따라 진단 자금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한시라도 어릴 때 가입하고 그래야 보험료나 가입 금액 측면에서 좀 유리할 수 있고요. 또 특이할 점은 이제 손해보험사만 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생명보험사에서는 지금 판매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장 금액이 좀 축소되고 있다. 일부 회사만 이 담보가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질병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손해율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평가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가 있을 때 미리 가입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건석 전문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근석 전문가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질병 후유 장애와 같은 이 보장성 보험은요, 4월 이후에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 자,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에게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입한 보험 잘 가입한 건지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내가 가진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전문가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희정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증권 좀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증권은 S생명사의 유니버셜 예. 종신보험인데요. 네, 거기에 보증비용 부과형이라는 예, 제목이 붙은 그런 증권 준비했습니다. 네, 살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S사의 통합, 유니버셜 종신보험 이렇게 해서 통합적인 보장을 다 준비해주는 그런 종신보험으로 제목이 보여지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보증비용 부과형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단어는 예.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쵸? 어떤 뜻인가요? 그래서 보증비용 부과형이 과연 어떤 것일까? 예, 제가 한번 이제 약관상에 이제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보증비용 부과형, 그러니까 어떠한 비용을 이 보험에서 부과를 시켰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 종신보험을 해지할 때 예. 고객에게 보험회사가 약속한 예정이율이 예, 적용된 환급금을 보장해주는 데 들어가는 아, 비용이라고 예.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러면 이런 비용이 보험료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보험료가 예. 조금 비싸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부과형이 있으면 미부과형도 있을 테니까요. 예. 네, 미부과형과 부과형에는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테고 그 보험료를 대신 적게 내는 대신에 미부과형에는 환급금의 예정이율이 예, 보장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되실 수 있으니 지금 해당 상품은 부과가 되는 네, 지금 해당 예. 상품은 부과가 되는 예, 그런 내용이니까요. 예, 가지고 계신 증권이라든가 또 지금 가입을 준비하실 때의 예, 내용이라든가 확인을 하셔서 예, 해지 시에 환급금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비용을 조금 부과를 하더라도 보증비용 부과형을 가입하셔야 될 테고 예, 그렇지 않고 보장을 완벽히 준비하시는데 환급금이 필요가 없고 대신에 매달 들어가는 보험료를 예. 좀 저렴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부과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부과형은 요기, 요 정도로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고요. 지금 요 증권은 72년생 남자분이 가입하신 종신보험이고요. 2014년도 5월 달에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은 드렸는데 보험 가입 시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을 해두시는 게 사후에 보험금 수령을 할 때 서류 문제라든가 절차라든가 예. 예, 간소화될 수 있다라고 한번 안내드린 적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 한번 다시 짚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입하신 보험에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8만 30원이세요. 그래서 종신보험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예, 보험료로 예. 가입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계약 보험료로는 5만 2,500원 지출이 되고 있으시고요. 특약보험료로 2만 7,530원 지출이 되어 있으시는데 특약 부분의 보험료보다 지금 주계약 보험료가 많은 걸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주계약이 어느 정도 가입이 되어 있으신지 네, 한번 보실게요. 네, 주계약이 3천만 원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네. 종신보험의 주계약 3천만 원은 좀 예. 적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 제가 보게 됐고 예. 예, 보험 기간은 종신이지만 또 납입 기간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저렴한 보험료가 좀 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네. 예, 그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실손의료비가 이 종신보험에 같이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입원 질병 상해 입원으로는 5천만 원 한도 그리고 통원으로는 30만 원 한도의 실손의료비가 1년 갱신에 15년 재가입형으로 요 증권에 함께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그래서 실손의료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실손의료비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많이들 이제 가입들을 하셔서 보상도 받아보시고 또 그동안에 실손의료비들을 많이 공부들을 하시고 들은 바가 있으셔서 네. 내용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요 지금 증권에서 특이하게 볼 점은 통원 치료비가 30만 원 한도인데 외래 치료비가 20만 원 한도이고 약제비가 10만 원 한도이세요. 예. 네. 근데 대부분의 지금 실손의료비 증권들을 보시면은 통원치료비 25만 원에 약제비가 5만 원인 증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약제비 비율이 좀 더 높은 거에 대한 장단점도 꼭 비교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죠. 예. 네. 그리고 맨 아래 줄에 항상 증권을 보실 때는 당구장 표시, 또 별 표시 네. 이런 부분들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지금 요 실손의료비에 단서가 하나 달려 있는 게 이 특약은
보험료 납입 면제 되지 않습니다. 네, 종신보험의 납입 면제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으시잖아요. 네, 후유장애 50% 이상이 되셨을 때 보험료 납입 면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한데 요 실손의료비 보장만큼은 납입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보장 받으시는 전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셔야 된다는 이 부분 그런 꼭 내용이에요. 확인을 해 놓으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꼭 확인해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무배당 재해 치료 특약, 그리고 입원 특약, 기초 응급 특약, 또 장애 특약. 그래서 재해 장애나 뭐 재해 치료는 우리가 다쳐서 치료받는 부분인 것들을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입원 특약과 네, 기초 응급 특약. 예, 요 부분 좀 궁금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입원 특약은 입원하셨을 때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하셨을 때 하루에 가액 금액이 아까 1,800만 원이셨는데요. 보장받는 금액은 18,000원씩 보장을 받으시는데 첫날부터 120일 한도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첫날부터 받는 건 좋네요. 네, 그렇죠. 예, 대부분의 생명보험사 증권들은 3일 초과. 그러니까요. 예. 요즘은 입원일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입원했는데 뭐 정작 못 받고 이러면 좀 그렇죠. 서운하잖아요. 예, 근데 이 증권은 좀 장점이 입원 치료 특약이 첫날부터 보장받는다는 거. 예, 그러네요. 이거 좀 좋은 점이죠. 예. 네. 그다음에 기초 응급자금. 그래서 응급자금은 우리 응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험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으로 입원하셨을 때 하루에 2만 원, 120일 한도로. 그리고 특정 상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특정 상병으로 입원하셨을 때 하루에 10,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 특정 상병이 어떤 것일까? 여기서 요거 약관을 한번 봤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감염성 질환, 뭐 장티푸스, 콜레라. 그래서 6차 개정 한국 표준 질병 분류표에서 분류한 질병을 기준으로 해서 보장을 합니다. 네, 요 증권 내용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장점을 발견한 거는 요 증권에서는 6차 개정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7차 개정 때 추가되는 질병이 있더라도 그 질병까지도 보장을 해준다라는. 예. 그러니까 사실 보험 증권에는 소급 적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약관상에 아예 정해놓고 7차 개정 때 감염성 질환이 추가되더라도 그 질병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장점으로 보여지죠.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해연금 특약 들어가 있으신데요. 재해연금은 다쳤을 때 이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매달 나눠서 이제 후유장애 발생 시에 지급되는 특약이니까 뭐 그렇다고 이제 요 내용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맨 아랫부분 이 증권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들은 지금 갱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손의료비 부분은 납입 면제가 되지 않는 부분과 또 갱신형 특약의 경우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갱신 시에 갱신이 불가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갱신이 안 된다고요? 네, 지금 이 증권에서는 두 가지 보장이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으셨었거든요. 근데 보험 기간 동안에 보장을 받은 사유로 해서 갱신 때 갱신이 안 되는 거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내용을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아예 증권상에 당구장 표시로 딱 해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유념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죠. 항상 보험금 납입 면제라든가 또 특약 갱신, 갱신 부분이 갱신 때 다 어떠한 조건 때문에 내가 갱신을 못한다 그러면은 보험 가입 기간까지 만기까지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요 부분. 이렇게 증권을 볼 때 예외 상황이 있다면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그렇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네네. 예. 그래야 추후에 나한테 어떠한 위험이 발생됐을 때 보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늘 믿고 있었는데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추후에는 이런 보장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난감한 그런. 이거 증권 가지고 계신 분은 알고 계셨을까요? 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어서 봐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모르셨더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네, 또 지금 어떻게 다시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보험 가입 시에는 항상 내가 받고자 하는 보장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하셔서 그 보장이 이 보험이 내가 그 보장을 받음으로써 보험료도 적당한 수준인 건지 그리고 그 보장을 받기 위한 이 보험 가입 조건의 연계 조건들이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들 꼭 확인을 하고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 납입 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전체 보장에 대해서 납입 면제가 가능한지 그러한 여부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까 실손의료비가 납입 면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들 짚어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갱신특약. 예. 네. 갱신특약도 갱신 시 3년이면 3년, 뭐 1년이면 1년, 그 기간의 보험료를 정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시나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됐는데 다음 갱신 때는 뭐 갱신을 못한다라는 이런 불리한 조건이 생겼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다 같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이희정 전문가와 함께 S사의 통합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주계약과 특약 모두 좀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체크를 해봤고요. 실비가 포함된 증권이었습니다. 자, 보증비용 부과형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서 보험료가 좀 상대적으로는 비쌌던 종신보험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종신보험 가지고 계신데 보험료가 좀 비싸게 느껴져서 의심이 된다면 저희에게 이렇게 증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가입한 보험 좀 목적에 맞게 준비한 건지 확인받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를 통해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기 바랄게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그 시간이 나서 이렇게 좀 증권을 좀 하나하나 보다 보니 예. 남편 보장이 좀 아무리 봐도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셨어요. 예. 네. 남편 보장이 좀 아쉬우시다고요? 네. 저에게 증권을 두 건 보내주셨는데요. 본인 분 것과 남편 분 것 보내주셨거든요. 네. 저희가 그러면은 남편 분 보장 좀. 남편 것도 조금 아쉬워요. 예, 좀 두 가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네. 분과 남편 분 올해 연세가 각각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 남편도 65세고 저도 65세예요. 아, 60대 중반이시고요. 두 분 모두 네. 뭐 우려되는 병력이나 지금 아프신 곳 있으실까요? 그런 거는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자, 네.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 좀 어떠신지요? 보험료 부담도 크게 되지는 않은데 그 예. 좀 가입한 지가 좀 시간이 돼서 그런지 요새는 좋은 게 많이 나왔던데. 네, 맞아요. 좋은 상품 많으니까 그럼 저희가 이계수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부부의 증권을 보내주셨어요. 먼저 KB손해보험 신간편 건강보험 본인분 보험입니다. 20년 납, 20년 만기 상품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남편분께서는 동부화재 패밀리라이프 종합보험을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 준비해주셨어요. 두 분 모두 총 합해서 월 보험료 15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자, 부부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 특히나 남편 보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계수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연결되어 반갑습니다. 네. 예, 보내주신 증권을 받아봤는데요. 역시나 오늘 전화를 참 잘 주신 것 같아요. 추가를 할 수 네. 있는 보험을 추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먼저 보내주신 증권 두 개를 보면서 함께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해 주신 KB손해보험의 신간편 건강보험을 20년 납 20년 보장을 가입을 하셨어요. 2018년도 네. 작년에 가입을 해 주셨네요. 여기에 네. 대한 보장은 어떤 거냐면 주요 보장을 제가 좀 일단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망보험금이 1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 100만 원은 1억이나 1000만 원이 아닌 아마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100만 원으로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암진단비 2000만 원과 뇌출혈 2000, 심근경색 2000, 그리고 암수술 200만 원,
질병 따지지 않는 질병 수술비가 20만 원 돼 있고요. 2대 질병 수술비라고 1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뇌출혈과 심근경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100만 원이 측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5대 기관 수술비가 돼 있어요. 5대 기관은 우리가 5대 장기잖아요. 그래서 심장이나 신장이나 또 간이나 폐 이렇게 5대 기관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관혈과 비관혈로 수술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관혈일 때는 우리가 혈관을 자르고 수술을 했을 때는 2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요즘에는 신기술이 발전을 해서 우리 카데터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을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제가 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분 보험을 가입하신 DB 손해보험사이죠. 지금은 이제 DB로 바뀌었죠. 전에는 동부아재였지만 그래서 100세 만기로 20년 납을 가입을 하셨어요. 이 보험은 2013년도에 가입을 해주셨네요. 2013년도에 가입을 해주셨는데 제가 증권을 보니까요. 여기에서 의료특약비가 우리 실비라고 하죠. 실비가 네. 상해 쪽으로만 가입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병을 앓으신 적이 있었었나요? 남편분께서? 오래전에 그 허혈성 수술을 좀 하셨어요. 아, 아파지셨는데.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질병에 대한 실수는 아마 여기에서 보험사가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상해다도 예. 가입을 하셔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사망보험금은 상해로 있을 때 1억 하고 이제 골절 진단비 뭐 5대 골절 이게 골절 진단비도 약하게 10만 원이 돼 있어요. 상해 수술비도 10만 원이 돼 있고 근데 여기에서 10만 원 지급하는 거는 그때의 보험 가입할 예, 때는 예, 그때는 그런 거. 네네네. 50세 아니더라도 40세도 어쩌면 10만 원을 이렇게 보험사가 지급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운전자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시든 그냥 표준원으로 이렇게 상해보험을 가입하시든 상해수술비도 100만 원, 200만 원까지 골절비도 내가 네. 최대 어느 부위가 골절이 되냐에 따라서 500만 원까지도 급수대로 적용을 받는 골절비들이 새로 나와 있어요. 옛날에 10만 원이면 우리가 또 나름대로 가치가 좀 있었지만은 지금의 10만 원, 내가 아팠을 때 10만 원은 정말 돈이 아니고 너무 서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맞아요. 예, 우리 보험료도 지금은 이렇게 변경이 좀 된 것 같아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예 예. 그리고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라고 해서 200만 원이 측정이 돼 있는데요. 중대한 특정 상해는 그야말로 상해로 질병이 아닌 상해로 내 몸에 중대하게 수술을 할 때 왜냐면 열었을 때 내가 열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머리를 열고 수술했을 때 그리고 가슴을 열었을 때 배를 열었을 때 굉장히 중대한 수술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100만 200만 원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지금은 이것도 변한 게 뭐냐면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도 보험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 2천만 원까지 이거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굉장히 뭐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급수에 또 내가 상해 급수가 얼마나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조금씩은 변동이 되지만 1,000원, 2,000원, 3,000원 그다지 비싼 보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깁스 치료비도 서운하게 그때는 누구나 5만 원, 아이는 10만 원 이랬지만 지금은 깁스 치료비도 50만 원까지, 100만 원까지도 지급을 하는 보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밑에 하단에 보니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하고 벌금하고 변호사 선임 변호사 남편분께서 운전을 하시니까 운전자 보험을 이렇게 같이 담보를 이렇게 같이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은 뭐 의무적이니까 국가에서 무조건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지만 지금은 운전자 보험도 운전을 하게 되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전자 보험도 내가 뭐 많게는 적게는 우리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만 원부터 기본적인 거 남을 배상하는 것 만 원부터 그리고 남을 배상하면서 나도 내가 다쳤을 땐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전자 보험으로서 만 원부터 3만 원, 4만 원까지도 내가 내는 보장의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자세한 상담 후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분의 그 추가하는 보장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손해보험사 쪽에 요즘에는 일반암이라고 해서
우리 소외암 말고 일반암이라고 해서 대장암 중에서도 대장 점막내암이라고 했잖아요. 그 용전에서 이렇게 대장이 많이 80%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장 점막내암이 어느 보험사는 C코드. C코드는 이제 우리가 암 진단할 때 코드가 C코드고 암으로 가기 직전에는 D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D코드까지도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가 유일하게 좀 한두 회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제가 좀 암진단비로 2,000만 원을 준비를 해봤고요. 요즘에는 소외감도 뭐 소외감이라고 해서 우리 제자리 갑상선, 피부암, 경계성 종양 이런 것들이 200만 원, 300만 원을 예전에는 이렇게 가입을 하고 생명보험사에도 20%, 많게는 40%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보험사들이 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아이는 30세까지 5,000만 원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보험은 내가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오늘이 제일 좋은 적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에 지금 상해 수술비하고 뭐 입원비 이런 것들이 좀 약해서 함께 제가 여기에다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상해 수술비도 100만 원, 지금 65세신데도 100만 원이 가입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뇌출혈이 아닌 뇌졸증과 뇌혈관도 같이 해서 65세 이 연령에도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또 가능하세요. 그리고 전에 수술을 하셨던 허혈성과 심근경색 진단비도 함께 2,000만 원까지. 나이가 이제 50세에 나왔던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진단금들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입원비도 첫날부터 2만 원이 보험료는 뭐 한 2천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같이 좀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에 3대 질병 입원비라고 해서 우리가 3대 질병은 암, 뇌, 심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원비도 첫날부터 3일 초과가 아닌 첫날부터 3만 원씩을 같이 준비해서 이게 보장 내역을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월 한 10만 원 정도로 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도 남편분과에 대한 상해를 조금 나도 아까처럼 높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상해도 나도 500만 원 수술비를 가입을 하고 싶고 골절도 50만 원 하고 싶고 진단비도 모든 거를 이렇게 같이 조금 보장을 좀 높게 하고 싶을 때는 요즘에 운전자 보험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아팠어도 얼마 전에 뭐 상해로 다쳤어도 질병으로 아팠어도 운전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운전을 안 한다 할 때는 운전자 비용 담보를 빼고 나머지 자동차 보험, 상해 보험 이런 것들로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 아주 가입하시기에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보험료도 만 원부터 아까 뭐 최대 많게는 5만 원까지는 하겠지만은 그리고 100세 보장까지도 하실 수 있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께서는 20년 갱신형짜리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예, 시청자님. 근데 남편이 이렇게 허혈성 수술하신 거 있어도 이런 거 또 들을 수 있을까요? 네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혈성으로 오래전에 또 이렇게 수술을 좀 하셨고 그리고 3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만 내가 특별한 질병이나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입원한 내역이 없으면은 간단한 심사로 인해서 가입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간편보험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 네, 시청자님. 예, 네네.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두 분 증권 보내주셨는데 일단 두 분 다 유지를 하시고요. 걱정하셨던 남편분 증권은요, 보장을 더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3대 진단비 그리고 운전자 보험으로 상해 보험까지 추가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좀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방송 끝나고 또 연락 주세요. 네, 요번하고 연락이 좀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 하나 열어보죠. 자, 871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태아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30세 만기, 100세 만기 중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희정 전문가님, 이 보험료 때문에 30세 만기로 준비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가 더 좋을까요? 네, 30세 만기, 100세 만기 산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결론부터 저는 말씀드리자면은 태아보험 가입 시에는 100세 만기 선택을 저는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유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지금 건강한 상태이지만 출산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위험도 아직까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100세 만기로 보험을 가입해 두셨다가 출생 후에 아기가 한 3살 이후가 된 다음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때 가서도 마음이 계속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드시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좀 줄여서 보험 기간을 짧게 가져가셔야겠다는 마음이 들으시면은 그때 변경을 하시는 방법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것도 좀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험사마다 30세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보험 상품도 있으니 그 전환 시의 조건들 잘 비교해서 확인해 보신 후에 전환형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고려를 해서 태아보험 100세 만기가 더 좋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30세 전환 상품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322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50세입니다. 친정어머니께 치매가 왔어요. 저는 미리 치매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이 치매 초기도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계수 전문가님 이분 어떨까요? 아, 네. 네, 치매 초기에도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요즘에 이제 치매보험이 지금 핫한데요. 우리가 치매보험이 예를 들어 초기부터 CDR 척도 1부터 3까지 해서 치매 등급을 나누는데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초기에는 우리가 3천만 원까지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손해보험사에는 있습니다. 아직 생명보험사에서는 중대한 CDR 척도 2하고 3에서는 보장을 하는데 3쪽으로는 생활비 보장도 강하게 이렇게 100만 원씩 하면서 진단금도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초기에 치매보험을 초기에 치매가 걸렸는데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역시 가입하실 때가 연령이 좀 젊어야 되겠죠. 젊으면은 얼마든지 그 3천만 원이 좀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진단권으로 받기에는 좀 큰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치매는 누구나 노화가 되면서 받을 수 있는 치매가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아마 55세 전까지는 아마 3천만 원 초기에 받을 수 있고요. 초기에도 보장을 받고 만약에 내가 중증도에도 CDR 척도 2, 3에서도 내가 생활비도 나는 받고 싶다 할 때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그 치매보험을 함께 보장을 같이 갖추는 것도 굉장히 또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릴 경우에는 우리가 1년에 그냥 한 달에 보통 우리가 병원에 요양원이라 가게 되면은 200만 원씩 한 달이면은 2,500만 원이 우리가 경비를 지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치매의 수명은 12.5%의 그 수명이 산다고 그래요. 12년을 넘게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비용이 들어가는 게 2억 5천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 저렴한 보험료로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치매가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치매는 이 손해보험사에서 이 치매보험을 활용을 한다면 초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니까 치매보험에 대한 문의도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774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치매보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진단비와 생활비 중 어떤 것 위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희정 전문가님, 이분도 치매보험 문의를 주셨는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요즘 치매보험 문의가 진짜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치매보험이 지금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치매 발병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치매가 발병되기 이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다른 질병들이 생기고 막 이러셔서.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 이후로 훨씬 좀 늘어났고 지금 4월 달에 변경되는 경험 생명표에는 88세 이상으로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앞으로는 치매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오래 사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고민들 많이 하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문자 주신 분은 진단비와
그리고 생활비 부분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냐는 문의를 주신 거죠. 네. 저는 생활비에 집중해서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될 거라고 지금 안내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CDR 척도 3이 되셨을 때는 예. 오랜 기간 병원에 누워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진단 자금을 받으시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 가장 좋은 거는 이 CDR 척도 3이 됐을 때는 종신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진단비 준비해 놓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이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질병이 됐습니다. 특히나 생활비에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오랫동안 앓게 되는 만큼 생활비 집중해서 치매보험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전화를 주시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메시지도 계속해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 플랜 129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